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이런 말 속에 살고 있는데 자, 더 쉽게 합시다. 청색광 차단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돼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컬러 렌즈 오래 끼면 검은 자 작아집니다. 진짜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신 예쁜 검은 눈동자 잘 그냥 쓰세요. 굳이 이상한 색깔 만들지 마세요. 네. 그거 안 좋아요. 특히 청소년들, 성장기 어린이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책만 보면 애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책상에서 보든 엎드려서 보든 책 볼 때는 에이 하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엎드려서 책 보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해로워요. 엎드리게 되면 등으로 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게 가까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근시를 만들죠. 눈이 나빠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뭐 붙이 공부하는데 방불 끄고 스탠드만 키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해롭거든요. 자기가 보는 시야보다 주변이 밝아야 좋아요. 이 밝기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급속하게 근시가 진행해요. TV 극장을 위해서 그게 굉장히 해묵은 그 논란이죠. 그건 한 1975년도, 6년도쯤에도 있었던 논란입니다. 지금 나오는 많은 좋은 TV들은 예를 들어 열도 발생하지 않고 광원, 빛을 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색판이 자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색을 발생시키는 형태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가까이서 본다고 해서 눈에 특별한 피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많이 발표도 했어요. 그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안과에서 입장에서. 자, 우리 애가 테레비를 볼 때 자꾸 앞으로 간다. 그럼 걔가 눈이 안 보여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테레비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눈이 나쁘니까 안 보여서 앞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과를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열심히 또 병원 데려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일단 아이라인이 문신이잖아요. 문신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콕콕콕콕콕콕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색소를 눈꺼풀 안쪽에다가 넣게 되겠죠. 자, 근데 그 눈꺼풀 안쪽에 원래 뭐가 있냐면 눈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름 성분들이 나오는 관들이 있어요. 눈물은 맹물이 아니에요. 맹물은 바로 증발하는데 증발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살짝 덮어놔요. 근데 그 기름막이 만들어지는 곳을 색소로 막으면, 예, 그럼 이제 눈물이 맹물화 되겠죠. 그러면 눈물은 나오는데 빨리 말라요. 마르니까 눈물이 또 나요. 계속해서 나는 눈물이 나는데 안과 가면 건조증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건조증 증상 중에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성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름 성분을 넣어줘야 되죠. 인공 눈물 같은 거. 근데 사실 인공 눈물 쓰는 것보단 내 눈물 성분이 좋은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내 눈물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막 망가뜨릴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문신은 한번 하면 지울 수도 없잖아요. 네, 아이라인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술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붙여요? 접착제로 붙일 거 아닙니까? 자, 접착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케미칼 에이전트들이 눈물의 성분들을 계속 망가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면 회복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 거기에 또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눈물 성분을 만드는 샘들 더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했으면 그냥 냅둬야겠네요? 거기서 멈추시고, 자, 그러면 한번 하신 분은 리터치는 하지 맙시다. 눈다래끼 보기만 해도 옮긴다? 아유, 어떻게 본다고 얼마요? 아니, 본다고 옮길 순 없고, 근데 자, 비볐다면 옮을 순 있겠죠. 근데 그게 꼭 다래끼 환자의 어떤 눈을 만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은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이걸로 이제 비비게 되면 예, 균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왜 난 한 번도 안 비비고 나는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난 왜 생겨요? 자, 눈꺼풀에는 원래 균이 살아요. 우리 몸에 모든 털에는 균이 삽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편이에요. 자, 근데 이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몸 상태가 되게 나쁘면 우리 몸에 원래 멀쩡하게 있던 균들이 공격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다래끼예요.
그러니까 다래끼는 남의 게 없는 것보다는 내 속눈썹에 원래 살던 균들이 내 몸에 면역이 깨지는 그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혈관 수축에 눈에 안 좋은가요? 예, 안 좋아요. 몇 가지 유명한 약들이 있어요. 산 엑스타, 신 엑스톱 뭐 등등등 있는데 그걸 넣고 나면 시원해요. 박하 성분, 멘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이제 혈관을 줄이고 흰자를 하얗게 만들어줘요. 의사 처방전 없이 눈 빨개졌어요, 안약 주세요 라고 하면 뭐 대개 그런 약들은 특징적으로 약병이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리고요, 안에 국물이 뭐 핑크색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이게 화장품의 약이야.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단 충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흰자가 빨갛지 않고 깨끗한데 눈에 심각한 병 생긴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충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뭔가 생겼을 수 있는데 그 병은 안 고치고 엉뚱하게 충혈만 없애갖고 나 괜찮겠지 하고 있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보기에만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쓰지 마시고 안과 가세요. 예, 이상한 약 쓰지 마시고 꼭.